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여름하면 뭐니뭐니 해도 공포영화죠. 그리고 공포영화 하면 또 이분이죠. 대한민국의 영화계 호러퀸, 영화 뒤틀린 집의 배우 서영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밝게 또 인사 예쁘게 해주시고 계세요. 9482님이 영희님 오늘도 눈이 똘망똘망 너무 예쁘세요.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5621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엄마한테 서영희 씨 시네타운 나온다고 전화했어요.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서영희 씨거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준호님이 영희님 수술할 때 아프셨을 듯요? 아, 천사 날개 때는 수술이요. 천상계에서 오신 듯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아프셨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팠나? 아, 이거 너무 좀 닭살이지만 그래도 좋네요. 그렇죠. 성길님이 제 인생 영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래요. 와, 세상에. 감사합니다. 그 영화에 나온 배우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있다니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오랜만에 만나셨겠네요. 보내주셨어요. 네, 영화 이후로 아마 처음 만난 것 맞아요. 같아요. 그 영화가 2011년에 개봉을 했대요. 벌써 11년이 됐나 봐요. 와, 정말 세월 빠르네요. 네, 아, 그 영화 참 좋아하는데 민규동 감독님의 작품이었고요. 평점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렇게 흥행은 막 이렇게 많이 되진 않았지만 아, 그때 너무 그 유준상 선배님도 나오셨었지만 되게 두 분이 너무 열심히 싸우시는 역인 거예요. 근데 정말 보시면 영화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너무 잘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시지? 그러면서 되게 자극을 받았었어요.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머리도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막 파마를 네. 막 하시고 맞아요. 막 되게 멋있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에. 정말 열심히 그간에 서름과 스트레스를 그날 다 날렸던 것 같아요. 아, 그때 또 막 상도 타셔가지고 막 제 인생에 되게 좋았어요.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촬영하는 순간들이 네 상도 타고 또 결혼이란 것도 하게 됐고 아, 고무렵에 저한테 되게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됐던 2011년도 그때 보고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아, 저는 학교 선배시기도 하지만 그 예전에 클래식이라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되게 약간 팬심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되게 밝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숙기가 없었는데 언니가 그러셨어요. 막 아, 나 언제든지 밥이랑 차나 뭐 술 고프면 연락해. 근데 그게 되게 너무 든든했어요. 아, 정말. 네. 근데 제가 숙기가 없어서 막 연락을 막 드리진 못했는데 그거를 다른 후배들한테도 많이 써먹었었어요. 그게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언제 한번 해요? 네, 좋아요, 좋아요. 4823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대본이 고3 언어 영역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시냐고. 오, 저 봤었어요. 저도요. 네. 그때 크게 기사로 났었어가지고 저도 봤던 기억이 나요. 엄청들 울었다고 모의고사 보다가. 아, 이런. 미안하네요. 한편으로 집중을 깨뜨려서 노희경 작가님의 원작인 작품이었죠. 너무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추천드립니다. 경진님이요. 서영희 배우님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연기할 때마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될 때가 있다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래오래 연기해달라고 또 얘기하시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네 간혹을 길게 죽기 전까지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영화 김봉남 살인 사건에 정말 어마어마했죠. 추격자도 그랬고 전 마돈나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균해도 나오시고 정말 너무너무 반가워요. 한 번씩 볼 때마다 그리고 정말 열일하시는 것 같아요. 아, 또 그렇게 봐주시면 또 감사한데 뜨문뜨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집중도 높게 촬영하고 있어요. 영화 속 캐릭터가 서영희 씨 실제 성격이라고 오해하고 웃고 사세요 이런 분들 많았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를 아니까 너무 밝으시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조금 장르적인 영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만 보면은 안쓰럽게 보시는 분들 그리고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안쓰럽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그래서 어머 웃을 줄도 아세요? 이런 반응까지 듣고 정말 아 내가
아 이건 그래 칭찬일 수도 있어 라고 엄청 웃으시잖아요 평소에 생각은 하는데 평소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많이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얼마나 밝고 너무 활기차세요 2035님이 영화 추격자에서 서영희 씨와 하정우 씨의 개미 슈퍼 장면 아직도 바람 장면이에요 하시면서 요즘에도 한 번씩 뜨는데 아직도 너무 무서워요 그 장면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엄마야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어, 빨리요 왜 그래요? 아, 무서워 죽겠네 여기 좀 있어라 총각 왜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멀쩡한 아가씨를 가둬놓고 죽이려고 그랬대지 뭐야 그래요? 수고하세요 아, 조금만 있으라니까 왜요? 그 미친놈이 쫓아오면 어떻게 해 그놈이 여기로 어떻게 와요? 그 아가씨가 여기 있대니까 다시 들어도 너무 무서워요. 전 정말. 정말 오랜만이다. 네. 네. 아, 전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은 게 왜 안 도망간 거예요? 왜 소리라도 지르던가 막 왜 너무 무서워서. 그래도 누구한테 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을 믿고 네. 그 공간에서 몸이 이제 좀 지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멀리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안식처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반전이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근데 추격자 당시 하루 종일 내내 혼자 이렇게 갇혀 있는 장면을 계속 촬영을 했다고요? 네, 촬영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제가 누워 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처해서 누워 있었던. 상황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어났다 앉는 순간 연결이 흐트러지고 연결을 또 맞추려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그냥 차라리 계속 있을게요 라면서 촬영을 기다리고 아이고. 그리고 했었죠. 와 너무 고생하셨군요. 즐거웠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또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네. 현장에서 오히려 보살핌을 많이 받았던 행복했던 기억. 네. 이 장면에서 관객들이 탄성이 터졌다고 네. 알고 계시나요? 또 재밌는 반응도 많았을 것 같은데. 아, 저도 탄성을 질렀었어요. 아, 말하면서. 이거는 조금 영화적으로 굉장히 너무 연기를 잘해주신 건데 많은 분들이 개미 슈퍼 아주머니를 네. 탓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돌아가셨는데 왜요? 그러니까요. 그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자 막 이런 아니 뭐 도움을 청하는 건데 왜요? 그쵸? 몰랐으니까 이게 모르고 한 일이라 어쩔 수 없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개미 슈퍼 배우님께 너무 죄송했죠. 영화 개봉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아유 너무 지금 지나고 나니까 되게 재밌는 반응이네요. 0908님이 5908님이네요. 서영희님이 박찬옥 감독님의 영화 질투는 나의 힘으로 데뷔하셨는데 이 영화 처음 오디션 보러 갔을 때 하얀 원피스를 입고 가셨는데 대자로 넘어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화 오디션이라는 걸 처음 보러 가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나름 아 그런 장소에는 예쁘게 샬랄라 원피스가 맞지 않을까 하고서 하얀색으로 입고 갔어요. 근데 제가 좀 덤벙거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열심히 오디션이란 걸 보고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나오는데 거기가 영화사가 이렇게 한 개조한 집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네. 대문에 걸려서 대자로 넘어진 거죠. 모두 안녕히 가라고 인사 나왔다가 다들 어떡하냐고 걱정해 주시면서 아 얘다. 아 너무 재밌다. 네 그렇게. 저를 점 찍으셨다고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오디션이네요 네 하얀 드레스에 피까지 묻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넘어졌어요 그래도 너무 창피해서 정말 90도로 빠르게 일어나서 인사하고 나왔던 뭘 맡겨도 되겠다 싶었을 것 같아요 저 친구라면 아니 이때 배우로서 몸과 마음을 또 다지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첫 영화라 너무 모르고 너무 모르고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연기도 함부로 했던 것 같고요. 카메라 밖에서까지 연기를 앵글도 모르고 카메라 밖에서까지 열심히 했던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몰라서 열심히 무식하게 열심히 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요즘 다시 생각해요. 아, 내가 너무 편안해졌나?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95님이요. 영희 씨 연기를 하고 작품을 끝낼 때마다 잘 치유하는 편이라고 얘기하셨다고, 뭔가 성격과 다른 역할을 해서 많이 해서 어려운 점은 없었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되게 금방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오. 모든 상황을 너무 많이 잊어버려서 때로는 혼돈스러울 때가 많은데, 아 이게 저는 되게 빨리 치유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아 내가 너무 잊으려고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약간 요즘은 기억하려고 반대로 생각하고요. 치유된 줄 알았는데 김상경 선배님이 배우는 트라우마처럼 남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 장면을 보면 그때 또 감정, 한 번 스치고 간 감정은 치유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잊으려고 노력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그리고 이 트라우마도 어떻게 하면 잘 견뎌볼까? 약간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기억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너무 잊어버리니까 내가 느꼈던 감정들까지도 잊었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할 때 평상시에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는 약간 혼돈 속에 빠졌어요.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라도 기억하자. 요즘 좀 바뀌었어요. 나이가 들어서인가요? 6153님이요. 영희님 공포영화는 자주 찍으시면서 정작 공포영화 잘 못 보시는 편이라고 들었다고.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뒤틀린 집은 어떠셨냐고. 무서움의 강도가 별 5개 중 몇 개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잘 못 보는데요. 영화를 하다 보니까 참고 자료를 보면서 아 내가 못 보는 게 아니라 즐길 줄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떻게 즐겨요 그걸? 너무 무서워요. 제가 좋아하는 공포영화, 공포에도 장르가 정말 많고 다양화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공포 장르 쪽으로 생긴 것 같아요. 이번 뒤틀린 집처럼 심리적인 공포, 네 그리고 미장생이 예쁜 공포들도 많아서 요즘은 공포를 즐기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뒤틀린 집은 막 장면적으로 무서움은 없지만 내가 느끼는 살면서 겪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에 대한 그런 게 더 공포스럽다. 그래서 저는 별 5개. 네, 사람이 제일 무서워서. 전 초반부터 너무 무서웠는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노래 듣고 2부에서 우리 영화 뒤틀린 집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파리스 인 더 레인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은 왜 신청해 주셨나요? 사실 어저께 신청곡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리고 여행이 너무 고파서 네, 신청을 했는데 오늘 쨍 해가 나네요. 그래도 장마니까.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서영희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배우 서영희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소연님이 저도 심리 공포영화 좋아한다고 너무 기대됩니다. 영화 뒤틀린 집. 유정님이 뒤틀린 집 별 5개라니 너무 기대가 된다고. 자, 그럼 지금부터 영화 뒤틀린 집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 건데요. 7월 13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줄거리를 살짝 소개해 주신다면. 네. 뒤틀린 집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외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명예는 이사 온 날부터 이 집이 뒤틀렸다고 전하는 이웃집 여자의 경고와 창고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리고 창고에서 들리는 불길한 소리에 인해 밤잠을 설치다가 결국은 창고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둘째 딸 희우는 가족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마주하지만 그
사실을 숨기죠. 그러면서 많은 갈등과 이야기가 진전이 됩니다. 네. 서영희 씨가 맡은 엄마 명예는 네. 어떤 인물이에요? 평범한 가정주부였고요. 가정을 굉장히 완벽하게 지키고 싶어 하다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마음과 정신에 병이 들게 되는 너무나 가정을 사랑하다 가족을 조금 놓게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명예가 아주 솔직한 캐릭터라서 연기할 때 후련함을 느끼셨다고요. 이게 솔직함, 자기 감정 표현이 항상 얼굴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배려가 깊다, 배려를 조금 놓치고 나만 생각하게 되는 마음의 병을 얻고 마음속에 있는 짜증을 온갖 짜증을 가족들에게 부렸던 것 같아요. 나만 바라보라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평소에 부리지 못했던 짜증을 온갖 부리게 되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화적으로는 또 바뀌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남들에게 또 퍼붓는 말들, 행동들 또 반대로 전 또 후련했고요. 동명소설이 또 원작이라고요. 네. 연기하기 전에 소설 먼저 읽고 시작하셨냐고. 원작이 있는 거는 솔직히 되게 큰 부담이긴 해서요. 보지 않고 그리고 내용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영화가 찍고 발간이 뒤늦은 순서였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결국 네, 비슷한 토대이긴 해요. 자, 2446님이요. 공포영화 대본 읽을 때도 무서울 것 같다고 어디서 어떻게 읽으셨냐고 또 궁금해하십니다. 사실 저도 밤에 읽을 자신은 없었고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안 무섭게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읽었던 기억이 나요. 와, 세상에. 네, 시끌벅적한 곳에서 집중해서 읽었던 안 무섭게. 기억이 나요. 네. 저는요, 밤에 저희 집 조그만 그 옷방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봐요. 그럼 재밌더라고요. 무서운 사람이 옆에 있었네. 뒤틀린 집이라는 제목답게 뒤틀린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집이 뒤틀려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뭐 현관과 안방, 거실의 방위가 뒤틀려 있다는 걸 의미를 한다고요? 사실 집이 뒤틀렸다는 거는 네, 뭐 그런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 영화의 뒤틀린 집은 어떻게 보면 집, 넓게는 사회 또는 작게는 가족, 가정 이 한 가지 문제점은 다 갖고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문제점들이 맞지 않아서 점점 어긋나는 걸 뒤틀린 집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기택 소재를 다룬 영화라고요. 뒤틀린 틈 사이로 귀신이 모이는 흉가를 다뤘다고 하는데 흉가를 다룬 만큼 장소의 분위기도 독특했을 것 같다고. 혹시 촬영 장소는 어디에 있는 거냐고. 촬영 장소는 내부는 세트였어요. 네. 근데 세트를 정말 예쁘게 너무 진짜 같았던 네. 걸요. 요즘에는 건축가분들이 또 짓기도 네. 하니까. 또 미술감독님이 집을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잘 지어주셔서 감독님과 제가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냥 감정이 몰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섬뜩하고 섬뜩하면서도 차갑고 차가우면서도 또 예쁘다? 세련되기도 네, 생각까지 들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촬영장에서 더 무서웠다거나 뭔가 스산한 느낌이 든 장소가 있었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제가 제일 많이 촬영하고 지나다녔던 길인데요. 거실에서 제 방으로 가려면 굉장히 긴 복도가 있었어요. 네. 저는 그 복도를 지나다닐 때마다 약간 다른 세계로 가는 길목 같은 느낌? 그래서 그 길이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실제 집이라면 굉장히 동선이 길어서 아마 맞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모르겠네요.
영화 뒤틀린 집 검색을 해보니까 유진님이요. 풍수지리를 이용한 하우스 호러라는 얘기가 있네요. 영희 씨도 혹시 어떤 장소를 정할 때 풍수지리 챙겨보는 편이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네. 관심은 있어요. 그리고 남향? 이런 건 맞아요. 기본적인 햇빛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 네, 이왕이면 남향집이 좋고 이왕이면 상가 네, 물이 있는 곳이면 또 좋은 것 같고 이게 기분이 좋은 집이 풍수지리적으로도 좋은 집이 아닐까 맞아요. 뭔가 따지진 않지만 어느 네. 정도는 네. 뭐 집에 해바라기 그림을 두면 돈이 그쵸.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약간 맞아요. 그 정도는 저도 한번 챙기는 편입니다. 4559님이 영화 예고편 미리 찾아봤는데 영희 씨가 평소처럼 수수하게 나오셨다가 갑자기 막 스모키 화장하고 빨간 드레스 입고 나오시네요. 영화 너무 궁금해진다고. 네. 아까 말하셨던 것처럼 반전이 네, 모습에 드러나거든요. 네. 많이 찾아봐 주세요. 어떤 일을 겪은 후에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데 마치 1인 2역을 연기하는 경험이었을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모습으로 조금 노력하지 않은 티가 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게 아픈 사람과 당당함을 찾은 뒤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몸에 라인으로 조금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아팠을 때는 약간 힘이 없고 떨어지는 몸짓 그리고 당당함에는 누구 어깨가 펴지는 그런 네. 걸 또 신경을 쓰셨군요. 3954님이 친구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뒤틀린 집을 봤는데 인상 깊은 장면이 서영 씨가 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갈비찜을 먹고 싶게 만든 장면이라고 서영이님 먹방 색상이라고 근데 전 너무 그 장면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 저 먹는 거 정말 좋아해요. 네. 그래서 먹방 색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 좋고요. 갈비찜 정말 맛있었어요. 네, 스태프들이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네. 정말 갈비를 핏물 빼가지고 굳이 과서 맛있게 해주셔서 네 촬영이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그 장면이 조금 약간 좀 으스스한 장면이기도 해서 네, 너무 무서웠어요. 굉장히 유쾌신이 인상적이었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서영희 씨가 간을 안 먹어서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셨다고 네. 너무 잘 드셔서 제가 육회를 맛있게 먹는 장면이 있어요. 네. 육회 원래 좋아해서 좋은데 감독님이 그 전에 생간을 먹는다고 네.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은 그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이미 써있는 건데 이거를 뺄 순 없고 용기는 냈는데 다행히 감독님이 촬영하는 당일날 생간은 안 먹어도 된다고 말씀해주셔서 육회를 더 열심히 먹었죠. 3884님이 공포영화 촬영장에서 미스테리한 일을 겪으면 영화가 대박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촬영장에서 있었던 신비한 경험 없으셨냐고. 영화 추격자 때 이런 또 경험을 하셨다고요? 네. 추격자 때 영화마다 생각해보니까 혼자서 제가 분장이 좀 많은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샤워하고 나갈 때마다 약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 같아요. 추격자 때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분명히 양치컵이 떨어졌거든요. 네. 양치컵이 떨어져서 아 좀 이따 주워놔야겠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멀쩡히 있던 양치컵은 왜 떨어졌을까? 그 인터뷰 봤어요. 네. 그리고 주스로 갔더니 네. 떨어진 양치컵은 바닥에 있지 않았어요. 어떡해. 무서워. 그리고 나갔더니 커튼이 휘날리며 근데 문은 열어있지 않았어요. 어떡해. 여름이니까 네. 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세트장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으스스하기도 네. 하고. 희정님이 가수 윤상 씨가요. 처음으로 영화음악 감독으로 참여하신다고 들었다고. 공포영화에서 또 중요한 게 음악이잖아요. 어떤 음악을 만드실지 너무 궁금하다고요. 네. 이 음악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때요? 그럼요. 영화 부산영화에서 틀었기 때문에 그때 영화 그때 극장에서 봤거든요. 음악 너무 좋아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영화를 사랑하시는 윤상 감독님이 만드신 게 티가 나요. 그리고 항상 극장에서 보시고 또 수정. 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아마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이번 곡. 자, 우리는 이쯤에서 서영희 씨가 신청하신 윤상 씨의 달리기네요.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네. 인생도 그렇고요. 영화도 쭉쭉 달려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아, 그렇군요.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다시 만나요.
네, 7445님이 저는 영화 탐정 시리즈에서 서영희 씨의 억척 발랄 명랑 아줌마 연기 너무 귀엽다고 하셔서 그 장면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재활용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리고 이것도. 야, 넌 지금까지 10분석에서 뭘 했길래 막일 끝나고 들어온 사람한테 있다고 시켜! 홍지 젖먹이고 집안 쓸고 닦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너랑 거누먹이 전역하고 있다며! 껴줘. 실제 집에서 아내 이제 엄마 영희 씨의 모습은 어때요? 아, 저요. 영화 속 방금 들은 말도 되게 익숙하긴 한데 저렇게 소리 지르는 엄마는 아니고요. 아, 그냥 항상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하신다고. 정말 몰라서 그래요. 아, 근데 너무 다정하고 좋을 것 같아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저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좋죠. 네. 편안하면서도 강인한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잊어버리는 게 많아서 아이들이 먼저 엄마를 챙겨준다고요. 네, 아이, 귀여워. 항상 그래요. 엄만 바쁘니까. 사실 안 바빠요. 근데 그렇게 잊어버리네요. 원래 아이 낳고 나면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고민일 땐 또 오은영 선생님의 영상을 찾아보신다고. 네, 맞아요. 아, 이건 모든 분들이 참 맞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예전에 봤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도 기억이 나고. 맞아요. 키우면서 그런 상황에서 많은 떠오를 것들이 많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프로그램이. 네. 0613님이 서영희 씨 동갑내기 남편과의 러브스토리도 인상적이더라고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셨다고 따로 뭐 소개팅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친하셨나 봐요. 뭐라 그럴까. 완전 남사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불편하지만 동갑인 가까운 사람. 근데 멀리서 찾다 보니까 왜 또 가까운 데 놔두고 또 굳이 멀리 돌아갔을까라는 아쉬움도 만나고 나니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상황들을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게 또 편하죠. 네. 9562님이 예전에 서영희 씨가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로 여우주연상 받으셨을 때 계단 수상소감 너무 멋있었다고 제가 본 역대 수상소감 중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하셔서 저희가 그 장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쉽게도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한 계단이 높고 험난할까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자질이 없는 건가? 그만둬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너무 기분 좋은 게 배우로서 인증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연기를 더 잘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와, 울컥합니다.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셨을 때 남겼던 수상소감이죠. 아, 지금 오랜만에 들으시니까 어때요? 요즘에도 진짜 그냥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잘하고 싶으니까. 뭐 그만둬야 되나 자질이 없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아, 그것도 역시나 깔려 있기는 해요. 에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단 이길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기다릴 힘도 생긴 것 같고. 아, 너무 제가 다 울컥하는 그런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이 계단 수상 소감 때문에 지인분들이 계단 올라갈 때마다 생각이 났다고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네, 맞아요. 계단 보면 생각난다고 놀림도 많이 당했었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본연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하죠. 네. 6793님이 영희님 미애님이요. 영희씨 앞으로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 있으신가요? 워낙 스펙트럼이 넓으셔서 다음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다 해보고 싶은 작품, 뭐 며느라기처럼 현실에 되게 달라붙어 있는 네, 그런 감사합니다. 역할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살아보지 않은 인생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연기로라도 많이 경험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네, 많이 해봐야죠.
그런 매력 있죠. 자,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서영희 씨와 끝인사 벌써 나눌게요. 1948님이요. 뒤틀린 집 7월 13일 수요일 개봉이네요. 우리 딸한테 그날 휴무로 잡으라고 했어요. 같이 보러 가게요. 우리 모녀 서영희 배우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7월 13일 극장에서 뵐게요. 네. 보미님이 이번 여름 영희님 덕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다고 또 하트를 보내주셨습니다.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영화 뒤틀린 집 기다리고 있을 관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또 영화로 인사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름엔 공포죠. 맞아요. 지금까지 영화 뒤틀린 집의 배우 서영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서영희 씨의 추천곡이에요. 아이유의 어프라고요. 네, 너무 귀여워요. 아~ 네. 월요일 우리 친의 초대석은요. 영화 한산 용의 출연에 배우 박혜일 씨, 변요한 씨와 함께하고요. 우리는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도 부탁드립니다. 네, 며칠 전에 남은 선생님이 클로징 멘트를 차 안에서 혼자 운전하면서 들었었거든요. 감동받았어요. 저도 누구에게 힘이 되고 싶네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I'm so drunk so far. 가라앉지 않게 비틀비틀 거리다가 풍경. 에러, 에러, 에러.